안녕하세요, 가루 씨예요. 오늘은 가격대도 저렴하고 사시사철 빠지지 않고 나와 언제든지 편하게 먹기 좋은 쑥주 미나리 무침을 가져왔답니다. 제가 다 먹을 때까지 물 나오지 않는 비법부터 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팁까지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 쑥주 300g 미나리 한줌 준비해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나물을 데치기 전에 팁이 하나 있는데, 요 미나리는 잎이 들어가면 축 처져서 맛없거든요. 그러니 잘라내 줄기 부분만 85g 사용할 거랍니다. 물론 요 잎은 아깝게 버리지 마세요. 이거 향긋해서 매운탕에 넣어도 좋고, 따로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어도 맛나거든요. 그러니 꼭 활용해 주세요. 그 다음 끓고 있는 넉넉한 물에 소금 1분의 1티와 숙주 300g 넣고 센불 인덕션 10에서 데쳐주세요. 그리고 30초 있다가 미나리 넣고 딱 2분만 더 데치면 된답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숙주를 데쳐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데치면 축 처져 아삭한 식감이 안 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안 데치면 비린내 나잖아요. 항상 어떻게 할까 매번 고민들 많으신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좀덜 익었네 할때 건져낸답니다. 이게 워낙 여리다 보니 건져내서 남은 열기로도 순식간에 익더라고요. 살짝 투명한 게 건지는 게딱 맞아요. 그리고 재빠르게 찬물을 서너 번 갈아가며 씻어주세요. 초보자들이 이때 물이 아깝다고 많이 생각하시던데, 열기를 제때 안 빼주면 아무리 아삭하게 삶아놓아도 잔열에 더 익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숙주가 축 처지겠죠? 그러니 물을 꼭 넉넉하게 아끼지 말고 씻어주세요. 그 다음 물기를 빼줘야 하는데, 이때 절대 숙주는 짜지 마세요. 워낙 여리다 보니 이게 힘을 주면 쪽쟁이처럼 나중에 맛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바로 무치면 물이 또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한강될 수 있으니 가만히 한 10분 정도 놔둬서 물기를 스스로 빼주세요. 아, 물론 미나리는 괜찮으니 이렇게 모다 잡고 손으로 꼭 짜주시고요. 또 미나리는 이대로 먹기에 너무 기니까 한 입에 먹기 좋게 5 내지 6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지금 숙주를 10분 정도 놔둔 모습인데 물기가 많이 빠졌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겉에 수분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때 저희 집만의 비법이 있어요. 바로 액젓 1분의 1티 넣고 살짝 버무려 주는 거랍니다. 그러면 숙주 겉에 남아있던 수분기가 액젓을 타고 주르르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요 물을 버려주면 나중에 확실히 물기가 덜 나오겠죠? 거기다 간도 살짝 배서 훨씬 더 맛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미나리 탈탈 털어서 넣고 최종 간을 위해 참치 액젓 1분의 1티 추가로 넣어줄게요. 또 나물에 빠지면 섭섭한 다진 마늘 1분의 1티도 넣고 뭉개지지 않도록 손끝으로 가볍게 탈탈 털어가며 살랑살랑 묻혀주세요. 또다 섞은 다음에 간을 봐주세요. 또 액젓이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수분기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싱거우면 소금을 살짝 넣어 간을 맞춰주세요. 마무리로 곰용용 채썬 당근 약간 넣고 부순깨 1분의 1티, 참기름 2분의 1티 넣고 가볍게 섞어주면 드디어 맛있는 쑥주 미나리 무침이 완성되었답니다. 쑥주는 아삭하고 미나리는 향긋한 게 진짜 찰떡궁합이에요. 식탁에 언제든지 올려도 부담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 여러분도 꼭이 방법들을 해보셔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